안녕하세요. 김종준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종류의 영상을 찍겠습니다. 상가 투자, 토지 투자 아니고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메일을 하나 세이노스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명해야 될 게 생겨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화가 났고요. 정말 한 대 치고 싶고 이랬는데 시간 좀 지나서 생각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이 한 모함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자, 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더 사실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하도 일똥 터져가지고 홧김에 명예훼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투고가 왔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김종준은 강남에 있지만 서초동에서 강의할 때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수강생이네요. 강의 내용은 좋은 편이나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강의만 듣고 투자하여서는 힘들 거로 보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자, 제가 7주도 아니고 한번 모르겠어요. 몇 회짜리 강의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내용을 읽어봐서는 이렇게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공부 한두 달 해가지고 성공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그렇게 잘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자, 빨간색만 보겠습니다. 평택 도일동 브레인시티 인근 공장을 낙찰받은 걸 확인했습니다. 신권으로 낙찰받았는데 제 눈에는 한두 번 유찰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네 똥눈이 그렇지 뭐. 요 뿐만 아니라 카톡으로 물건 의뢰를 하는데 50만 원의 비용을 받는다. 아닙니다. 어떤 분이 50만 원을 줬습니까? 카톡 상담하고. 자, 진짜 웃겨가지고. 최근에 수강생 얘기를 들어보면 공동투자 물건 추천 분석 후 비용 받기 등등 사례들이 여타 사기꾼 강의파리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내가 뭔 사기를 쳤지? 이렇게 뭐 모함하는 말이죠.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선생님 칼럼에서 본인을 언급하는 걸 보고 부랴부랴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그것도 호들갑 떠는 것으로 보입니다. 씨발 진짜. 자, 해명 들어갑니다. 평택 돌동 공장은 건드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수익이 너무 많이 났는데 이걸 이 내용 그대로 유튜브에다가 올리면 하고는 굉장히 큰 홍보가 되겠지만 수강생들의 기대가 공부도 하기 전에 기대가 김종률 수업 들으면 늘 이런 것만 투자한다 그런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낮춰서 이야기했습니다. 보상감은 이 정도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만 했는데 아이고 내 참이 모함하는 메일 때문에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리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원리는 정규강의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결론 위주로 설명드리죠. 자, 평택 도일동에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 폐차 작업을 하고 있는 건물인데 1840평 경매 나왔고요. 그리고 건물이 930평입니다. 58억에 감정한 것을 65억 경매인데 신권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4명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왜 4명이 아니고 합 4명입니다. 그래서 수강생 4명이서 각 4분의 1씩 낙찰을 받았는데 필지를 보면요. 도일동 186에 1번지가 있고 186에 15번지가 있습니다. 두 개 필지가 있죠. 자, 그리고 위에 썩은 건물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건물이 사실 이 물 땅부터 한번 볼까요? 땅이 186에 1번지, 그 다음에 186에 15번지, 건물이 가, 하여가 요렇게가 있는데 평택 동부고속도로 사업에 의해 가지고 요렇게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186-15번지 땅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도로에 편입된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도로에 편입되어서 요 노란색 부분이 보상을 받을 토지고요. 그 다음에 건물 빨간 거 요 조금 있죠. 요 조금이 또 건물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일부 보상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어쨌든 낙찰을 받고 잔금을 4월 20일에 치렀는데 6월 중순쯤에 그러니까 낙찰 받고 두 달 만에 보상 안내문이 날라왔습니다. 자, 보상 안내문 보자면 186-15번지 지분 면적이 503제곱미터입니다. 전체가 2000몇 제곱미터거든요. 2012제곱미터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503제곱미터만 날라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4명이 공동 입찰했기 때문에 4분의 1에 해당되는 것만 왔습니다. 토지가 9억 9천 정도 보상금이 날라왔고 그 다음에 공장은 5억 8천 정도의 보상금이 날라왔습니다. 자, 우선 두 달 만에 이 정도 보상금이 날라왔는데 그러면 곱하기 4를 하면 어느 정도 되죠? 건물이 2억 3천쯤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40억 조금 안 됩니다. 그죠? 자, 요까지만 놓고 보면 투자 잘한 거 맞죠? 보세요. 지금 요 빨간 거 요 귀퉁이나 요렇게 뒤쪽 노란 것만 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앞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뒷땅에 대한 보상금이 무려 뭐 40몇 억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65억에 낙찰받은 우리 입장에서 수익률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이 물건은요, 위에 폐차장이 영업 중인 건물이었습니다. 폐차장업은요, 이렇게 볼게요. 폐차장업은 그 토지 부지 면적이 4,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지 그 영업 허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평택시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그래서 평택시로부터 공문을 받아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 공문을 가지고 평택 동부고속도로 사업시행자에게 보냈습니다. 야, 니들 때문에 우리가 폐차장업으로 하고 있던 공장인데 폐차장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건물을 전체 보상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래서 건물을 전체 보상해라. 철거도 니들 해라. 폐기물도 니들이 치워라. 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재결이라고 하죠. 수용재결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 담당자와 지금 이제 수용재결 거의 끝마무리 중이거든요. 그 건물인데 담당자와 이야기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건물 보상가는 받지 못했지만 전체 보상하는 걸로는 거의 뭐 이야기가 다 되었어요. 그럼 볼래요? 자, 건물 요 조금이 5,800 곱하기 4를 해야 되니까 2억 3,200만 원 정도 되죠. 보세요. 자, 면적비로 봅시다. 전체 면적의 10분의 1도 안 되죠. 10분의 1도 안 되는데 2억 3천이 보상이 나왔어요. 뒤에 땅 40억 보상 나왔어요. 그런데 사업시행자 쪽에서 전체를 철거 자기네들이 하고 건물 보상을 하겠다. 그러면 건물에서 한 20억 나올 것 같죠. 65억에 낙찰 받았고요. 뒷땅 3분의 1 날라가고요. 건물 썩은 건물 자기네들 철거해주고 보상가가 60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사례 아닌가요? 맞죠? 한 개 더 이야기해 볼까요? 자, 여기에 까만색으로 평택 동부고속도로가 나오고 IC가 이쪽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왼쪽에 평택 브레인시티 도시개발사업 16,000세대가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더 추가로 들어옵니다. 여기 브레인시티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여기 이원충전소가 이쪽에 있어요. 여기 이원충전소가 평당 800만원에 매물 나왔었습니다. 그때 스타벅스 DT를 하면 좋을 자리다 보여가지고 그 땅도 매입해보려고 했는데 매도인이 팔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앞 도로 땅값이 평당 800이다. 나는 그렇게까지 말 안 할게요. 그러나 실제 매물이 그렇게 있었고 사겠다고 했을 때 매매하지 않겠다라는 답변까지 받은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요 밑에 CU 있는 건물 옆에 보면 중개사 사무실 큰 게 있어요. 그 부동산의 물건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당가를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뒷땅을 평당 350에 낙찰받았는데 뒷땅 보상가가 650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요 뒤에가 650이면 이 땅은 보상가 시세 얼마 정도 할까요? 평택 브레인시티 들어온 다음에 말입니다. 평택 동부고속도로 개통한 다음에 말입니다. 얼마 하겠어요? 보상이 650이면 시세 아무리 못해도 700 하겠죠. 700이라고 잡으면 얼추 됩니까? 남은 땅이 1200평이에요. 1200평. 1231평인데 몰라 700이 아니라 600만 잡아도 6일은 6, 6이 12, 72억입니다. 아까 보상가 얼마예요? 60억. 자, 132억이죠. 132억이고 65억에 낙찰받았는데 이 물건은요. 47억 대출받고 잔금 친 겁니다. 한 20억 정도 투자했다라고 보고 차익이 60억 정도 납니다. 보유기간 3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어때서 실패한 물건이죠? 그죠? 당신 눈에 나빠 보였겠지. 당신 눈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납득이 안 되겠죠. 당연하죠. 경매 감정가와 보상 감정가가 어디서 차이 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그걸 가르쳐 줄 용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할 겁니다. 공부하십시오. 정규 강의 때 오면은 경매 감정과 보상 감정의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카톡으로 상담료 받는데 50만 원이라고요. 자,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유료화하겠습니다. 이러다 나 죽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이 옵니다. 라고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유료로 전환합니다. 하는데 유료로 뭘 받겠다고 했냐면 카카오톡으로 상담할 때는 스타벅스 쿠폰 받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쓴 글이 아니라 그 옛날에 썼던 글이라고요. 제 블로그를 캡처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은 스마트 쿠폰으로 카톡 상담이라 써놨죠. 1대1 유료 상담은요 30만원 받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한 번도 30만원 받아본 적이 없고 딱 한 번 30만원 받았는데 그건 학원에서 대면 상담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그분 입지 상담이었습니다. 현장을 같이 나가서 제 차로 같이 가서 그 현장을 또 1시간 넘게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프랜차이즈 매출까지 조사를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받은 게 30만원입니다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딱지가 났으면
내가 실제로 50만 원씩 상담을 받거나 했더라면 내가 한 건당 1000만 원에 현상금을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1억이라고 하려는데 왜 1000만 원을 했냐면 수강생 그 카톡 상담 이런 것들을 직원이 카톡으로 안내합니다. 혹시 직원이 실수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봐 저는 받은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만 그럴까 봐 1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신고할 메일 주소는 제가 아니죠. 선생님도 아니고 세노 선생님도 아니고 조선일보의 세노 선생님 칼럼 담당자에게 보냈습니다. 일로 메일 보내라. 한 건도 온 거 없대요. 한 건도 온 거 없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어디가 사실입니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콩쥐를 질투하는 파치는 늘 있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수익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무지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는데 영상이고 내 이미지가 너무 또 싸움닭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 메일을 봤을 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보세요. 성공할 거면 시기 질투를 할 것이 아니라 잘된 사람, 투자 성공한 사람, 그런 사례를 쫓아다니면서 사례를 자꾸 팔로우 하십시오. 그렇게 시기 질투 많은 사람 중에 내 투자 성공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정말로 명예훼손도 고려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